키. 아, 여기 아니지. 쿠키 커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잘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쪽 높이가 너무 높고 얘가 좀 낮아서. 그러면은 쿠키 그 이제 굽기 전에 여기서 얘랑 차이만큼 이상이 되게 두꺼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울 때 많이 과자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낮춰야 될것 같아요. 얘랑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얘는 커팅을 해주고 얘는 깊이 파이는 것만 딱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아마 지난번 방송하고 제가 데이터를 올려드린 것 같은데, 다운로드 자료실에 있나? 네, 쿠키 커터 모델링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뭐 출력해 보셔도 해서 한번 보셔도 될것 같고, 제가 라이노 파일까지 올라갔네요. 요거 수정을 해서 한번 출력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3D 프린터 사용하는 거를 좀 보려고, 뭐 쿠키도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뭐 그다음에 또 뭐죠? 그뭐 이것저것 몰드도 떠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안 계시고 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지금 뭐 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자동차 사진으로 모델링 하는 거요? 자동차 사진으로 모델링. 안녕하세요. 은원님,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진으로 모델링 하는 거요? 자동차 사진이라는 거는 자동차 사진을 바탕에 깔고 모델링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백그라운드에 사진 넣는 거요? 아, 병우이. 네, 안녕하세요. 백그라운드 사진 넣는 거는, 혹시 이거 엉클벅스 제그 툴바 만드는 거 하셨으면 요 이미지예요. 픽처 프레임 이거. 이 픽처 프레임 눌러주시면 되고, 이게 안 보이시면 버튼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항상. 근데 요거 커브 아니면, 예, 여기 서페이스 이 만드는 메뉴에 보면 픽처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픽처 프레임을 쓰시면 돼요. 이 픽처 프레임 명령을 하시면 이제 이미지 넣으라고 나와요. 이때 원하는 뭐 배트맨 로고 같은 거 열기 하셔서 이렇게 하실 때 쉬프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뭐 지난주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인을 여기 커브, 여기 있는 커브, 이런 커브를 이용해서 여기 클릭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또 끊고 커브 찍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들 이용해서 점 수정하고, 예,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뭐 라인이 뭐 서페이스 라인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복사도 하고
다음에 자 커브도 또 여기서 여기 라인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예, 자동차 서페이스는 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페이스의 곡률 값을 라인으로 다 만들어서 예, 이 서페이스를 또 포인트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만들어서 결국은 요걸 갖고 네, 요거 저번에 스윕 트레일 이거 예전에 트레일을 쓰는 거 처음에 레고 어깨 만들 때 썼었는데 얘 클릭하시고 첫 번째 레일 얘하고 예, 두 번째 레일 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섹션 커브 이걸 섹션이라고 하는데 얘나 뭐 중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지막에 다 끝났으면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커브가 나와요. 커브 나오면서 이런 옵션이 하나 뜨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옵션에서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뷰 한번 눌러볼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건 나중에 연습하실 때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그런 것만 만드는 시간 좀 갖고요.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서페이스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 자동차가 나오는 거죠. 네, 목소리 작아요? 이거 소리 키우는 게 볼륨을 최대로 높였는데도 그러네? 많이 작은가요? 그래도? 이게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왜 작지? 이걸 체크 끌까? 있습니다. 마이크가 돌아갔나? 네, 그러면 오늘 모델링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오늘은 양이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면 네, 빨리빨리 하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슈퍼배드 USB인데요.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USB를 분해해서 그 내부에 있는 조그만 거, 뭐 그거를 그냥 그림을 이렇게 다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여기가 이제 USB 꽂는 데고, 그래서 얘를 움직이지 않도록 선택을 해서 이제 락을 걸어놨죠. 락을 걸어놓고 지금 이제 연습을 좀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될수 있으면 네 연습을 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대략 중요한 부분은 연습이 좀 됐고. 요렇게 나눠지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안쪽에 이제 USB 몸체 들어가고 요렇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지금 걱정이 요 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 손을 같이 잘라서 여기다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게 됐고 이제 USB의 대략적인 뭐 슈퍼배드의 그 모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번 모양 보고 시작을 하죠. 예, 보고. 네,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얘처럼 뭐 디테일을 다 만들기는 좀 힘들고요. 네, 우리 시간에는 디테일 다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적당하게 예,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예. 미니언. 아, 이름이 미니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슈퍼배드 슈퍼배드 했는데. 알려주시죠, 좀.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이즈는 이게 있으니까 얘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하나 그릴 거고, 늘 시작하기 전에 그리드, 뭐 오스냅, 뭐 스마트 트랙, 건볼 이런 거한 번씩 봐주시는 거 예,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평면 작업하니까 프로젝트는 꺼주시고 예, 클릭해서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제가 지금 사이즈를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12. 자, 이렇게 하고, 퍼스펙티브 뷰에 가가지고 얘를 수직으로 싹 세워줍니다. 이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네, 직각이 되겠죠? 자, 직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익스트루드 명령을 줄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주시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네,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동그란 원을 하나, 네, 구를 하나 그릴 건데, 구는 네, 여기 꾹 눌러보시면 여기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센터에서 자 쉬프트 딱 누르시고 잡으시는 게 좋고, 자 여기서 끝에 퍼스펙티브 인터섹트까지 딱 끝에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얘처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반대로 Alt 누르고, 예, 건볼 누르고, 요거 녹색 축 잡고 쫙 내릴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복사되죠. 얘를 이렇게 또 돌려요. 또 Shift 딱 눌러주면 수직으로 이렇게 싹 돌고요. 저기 돈 다음에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밑에 바지 있는 부분이니까 스케일을 그냥 줄여볼게요. 왜 그러냐면 얘가 보면은 바지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얘는 이렇게 동그랗고, 그래서 얘를 스케일을 그냥 줄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모양이 좀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얘하고 얘는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쳐줄 거예요. 합쳐주는 명령은 여기 보면 분리네. 유니온. 이게 불리언이더라고요. 불리언. 발음이 현차나서. 자, 얘하고 합쳐주시고, 그럼 이제 얘가 합쳐졌죠? 약간 반투명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사실 저는 반투명하게 해놓고 작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나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작업들이 모델링이 디테일해지면 이게 반투명하면 할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겉에 표면만 보여줘도 되는데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다 보면 이제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제가 잘안 쓰긴 하는데 예. 여러분의 이해를 돕으려고 안쪽에 이제 지워졌고, 얘하고 얘도 같이 선택해서 역시 불리언 해주시면 유니온이죠. 이게 불리언 유니온 해주면 아래 위로 네, 됐어요. 얘를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옐로우로. 네.
얘는 바지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블루로. 네, 무슨 이상한 경고등 같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눈을 한번 그려줄게요. 눈을 그리는데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옵셋 명령어를 주시고 옵셋은 이거죠. 예, 이거 클릭할게요. 이거 클릭하고 이쪽으로 1.5. 그다음에 안쪽으로 1.5. 그러면 우리 눈그 안경 부분 얘가 이렇게 쓰고 있는 미니언이 곡을 쓰고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고 얘하고 얘는 익스트루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래서 얘도 네,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부울리언을 그냥 바로 지금 이제 다 막 쓰는 것보다 얘는 이 안경이니까 은색이 맞겠다. 예, 이렇게 해서 막 쓰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 모델링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일단 두고요. 자, 이제 위쪽에 이 도톰한 부분을 만들 건데 뭐 가장 쉬운 방법은 필렛 주는 거죠, 뭐. 예, 필렛에서 클릭, 클릭, 엔터, 엔터 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눈을 만들 건데 안쪽에 눈을요 원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정확하게 좀더 크게 하죠 눈이 이렇게 이 느낌이 이렇게 나와야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원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눈의 이제 모양을 우리가 여기다 그릴 나중에 뭐 출력을 해서 뭐 그려도 되고 뭐 하긴 한데.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눈을 이렇게 모양을 파주기만 하죠. 모양을 파주는 걸로.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은 얘를 복사. 그다음에 자, 스케일로 예, 요렇게 줄여주시고 이렇게 줄여주시고 얘를 요렇게 조금 살짝 늘린 다음에 요렇게 가짜 대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하고 자, 빼기. 얘하고 훈련 빼기 디퍼런스 해주시면 이렇게 파지겠죠? 근데 만약에 더 재밌게 하시려면 이렇게 얘하고 빼기 얘 해서 엔터 그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고 여기서 얘하고 얘를 합집합 훈련 합집합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디테일이 살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제가 지금 혼자 사무실에서 혼자 방송하고 있어요. 원래는 방송을 그 저희 매니저님 아빠 사슴님 하고 같이 하는데 오늘은 일이 좀 있으셔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눈이 예, 됐고요. 눈이 됐고 눈꺼풀을 만들면 좋은데 우리가 3D 프린터를 할 건데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3D 프린터를 할때 눈꺼풀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꺼풀을 만들려고 시도만 하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죠. 자, 눈꺼풀은, 네, 요렇게 동그란, 얘를 제가 지금 같은 사이즈로 또 구를 또 만들기 싫어서 얘를 이렇게 뒤집을게요. 뒤집어? 뒤집고. 잘못 뒤집었다. 자, 요렇게만 뒤집고. 어떻게 할 거냐면, 눈꺼풀처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얘를 리플렉트 반대로 이렇게 했죠. 네. 아이가 좀 아프셔서 저도 걱정이에요. 네, 금방 그래도 건강해지겠죠. 자, 조인 하시고, 눈꺼풀이 아마 이제 여기 위에 요렇게 생길 건데, 지금 보시면 얘가 요렇게 내려가서 보면, 네, 대략 한 요만큼만 나오면 될것 같아요. 요만큼만 눈꺼풀이. 요만큼. 그래서,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선, 라인을 하나 그려서 밑에 부분을 잘라줘요. 얘를 가지고 트림 버튼 누르고 얘 클릭하면 밑에 잘리죠. 그리고 요두개선 잡고 트림,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버튼 눌러도 또 잘리죠. 그 다음에 다 지우시고 얘를 보시면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됐는데 얘를 요렇게 내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누르냐면 옵셋, 그 옵셋 서페이스를, 눌러주시고, 자, 바깥쪽 방향으로 커지도록 하는데 눈꺼풀이니까 0.5 정도만 할게요. 아, 이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더 엔터 눌러주면 0.5가 이렇게 옵셋이 됐는데, 자, 지금 근데 옵셋이 되면서 여기가 뻥 뚫렸어요. 이거 뻥 뚫렸는데,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옵셋 안쪽 말고 이번에는 플립, 말고 이게 아니죠. 옵셋 다시 한번 옵셋 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면이 안쪽으로 돼요. 그래서 엔터, 엔터.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다시 페이스 하고 안쪽으로 이번에는 엔터 해주시면 안쪽으로도 커져요. 자, 그리고 가운데 건 지워버리고, 가운데 건 지워버리고 얘하고 얘를 면을 이어줄 거예요. 얘하고 얘를 면을 이어줄 건데, 면을 이어주는 방법은 우선 로프트로 얘하고 이어줘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또 로프트 요거하고 엔터 하면 또 이렇게 이어지겠죠? 면이. 그리고 나서, 자, 여기하고 여기도 이어서 이렇게 또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한 덩어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조인이 안 됐으니까 조인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선택한 다음에 조인 해주면, 자, 이제, 여기 면까지 뒤집어졌으니까 이렇게 솔리드한 오브젝트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서,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눈꺼풀이 됐죠. 그러니까 뭐 얘하고 얘 색깔만 바꾸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옐로우로 바꿔버리면 이게 눈꺼풀. 3D 프린터로 컬러까지 출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놓겠습니다. 나중에 얘네 다 불린으로 여기 다 합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컬러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눈꺼풀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조금 필요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하시면 두께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한 0.5, 0.4, 노즐 0.4 정도면 뭐 출력이 이게 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 0.8 같은 거 쓰다 보면 사실 이런 디테일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요렇게, 네, 눈으로, 이렇게 눈꺼풀까지 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사실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바지. 예, 바지, 뭐, 바지, 이, 멜빵 바지 윗부분하고 예, 팔, 이렇게 나가는 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명령어 중에 조금 눈여겨보실 거는 페이스 옵셋 페이스죠. 옵셋 페이스인 것 같아요. 옵셋 페이스가 예, 어떻게 활용이 될수 있는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옵셋 페이스가 하는 애들은 옵셋 페이스. 자, 옵셋 페이스는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옵셋 시켜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셋 페이스. 이렇게. 그리고 또한번 해서 이번에는 여기 솔리드 버튼 체크해주면 나오면서 여기에 자동적으로 로프트 해주고 두께까지. 예. 만들어지죠. 두께가 있는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활용하는 그런 거를 유념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깨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 얘가 보니까 머리는 되게 크고 거의 절반에서 어깨랑 팔이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 보시면 거의 절반 밑에서 어깨가 나오고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야지 조금 귀여운가 봐요. 펩시맨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에실렛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펩시맨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만 얘기하는 바람에 오늘 한참 사무실에서 혼자 계시다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들리세요? 네, 버튼이 잘못 눌렸어요. 버튼이 잘못 눌려서.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미러 할 거라서 다시 오스냅 켜주고 미러 버튼 눌러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요. 옵셋 해주고 2mm 정도 줍니다. 아, 다시 한번 옵셋 2mm 엔터하고 클릭하고 이쪽으로 클릭하고 이쪽으로 2mm 가죽은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조금 더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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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옵셋 클릭하고 3 엔터 3 엔터 그래서 예 멜빵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배로 눌렀어요. 배로 죄송합니다. 제 배가 잘못했어요. 이게 밑에 이렇게 제그 마이크랑 연결된 게 밑에 있는데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배 사이에 껴서 이게 눌렸어요. 네. 이제 몸이 제 몸이 제몸 같지가 않고 관리가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라인,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지, 이제 밑에 바지는 이걸로 그냥 바지를 이렇게 나오게 할 건데, 예, 위에, 예, 여기.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바지의 이 윗부분, 청바지 윗부분 이렇게 올라오죠.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얘가 모양이, 얘가 이렇게 모양 되고 이렇게 달려 있는 걸로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좀 디자인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제가 여기서부터 그냥 박스 하나를 간단하게 그려놓고 커브 이렇게 그리고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어깨로 클릭하시고 클릭 클릭 이렇게. 자, 좀 수정, 이걸로 이렇게 수정. 자, 그다음에 옵셋 1.5 해서 양쪽으로 한 번씩 하고 미러 가운데 양쪽으로 이렇게 네 해주시고 요거. 자, 요걸 어떻게 하냐면요, 트림으로 트림 버튼 눌러서 요거 정리, 요거 정리, 요거 정리, 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네, 다 선택해서 조인으로 조인까지 예,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점을 클릭해서 잠시만요. 조인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인 해주고, 자, 얘를 살짝 내릴게요. 지금 보니까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에디트 포인트 한번 눌러서 이 포인트를 살짝 놓고 이쪽 부분을 살짝 늘려서 얘네 두개 이렇게 다 잡고 살짝 늘려서 예, 약간 곡선을 좀 주려고 해요. 예, 모양이 좀 너무 단조로워지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2 너무 많다. 클릭하고 마이너스 0.5 그다음에 요만큼 클릭하고 0.5 플러스 값으로 그럼 이제 라인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자, 얘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서페이스의 얘로, 여기에 서페이스의 얘로, 커팅 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익스트루드, 요렇게 됐을 때, 얘하고 얘의 교차점을 찾으면, 여기 이렇게 라인이 생기겠죠, 이렇게. 네, 요런 것처럼 여기를 나눠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면을 선택하시고, 얘요, 얘. 얘를 선택하고, 스플릿, 네, 나누기, 나누는 거 클릭하시고, 이 라인을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 라인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나눠져요. 자, 얘를 나눠주면 얘를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색깔 바꿨을 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바지니까 바지가 약간 그 청바지가 옷이 두툼해야 되잖아요. 옷의 두께가 이제 약간 얘가 두께가 생겨야 되는데, 그 두께를 만들려고 얘하고 이렇게 잡고 잠깐 감춰놓고, 자, 얘를 익스플로드 폭파시켜서 얘 말고 얘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의미가 없어서, 얘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 자, 얘를 아까 서페이스 오프셋 서페이스로 1mm로 튀어나오게. 1mm 엔터 치시고, 그다음에 엔터 또 해주면 두께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두께가 생긴 다음에 이 부분을요, 익스플로드해서 이 밑에 면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여기가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얘를 다 잡고 다시 조인 한번 해주면 한 덩어리가 되죠. 한 덩어리가. 그리고 다시 이제 옐로우로 일단 바꾸면 하여튼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보이게 해서 얘하고 옆면하고 여기 있는 옆면하고 얘하고 합쳐서 다시 보면 요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얘 익스플로드 한번 해서 이 면도 지워 드릴게요. 이게 뭐 굳이 지금 지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해하시기 쉬우려고 이렇게 다 해서 조인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거 안쪽 면을, 자, 캡 플래너라는, 그캡 플래너 홀이라는 이 명령어는, 사실은 우리가 자주 쓰는 서페이스 프롬 플래너 커브 하면 이제 요거 라인 선택해 가지고 딱 누르면, 지금 이제 노란색이라 잘안 보이는데, 얘가 노란색이 아니고 이제 다른 색으로 바이 레이어로 하고요. 얘를 이거 클릭하고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자, 그럼 이게 플래너 커브라는 게 이거잖아요. 평면의 커브. 이 평면의 커브 다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면 이게 면이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캡그 플래너 커브 홀은, 이 명령은 뭐냐면, 얘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뚫린 면을 메꿔줘요. 근데 뚫린 면이 어떤 상황일 때? 평면일 때만 되는 거예요. 평면,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꿔주는 거죠. 여기 말고 다른 데 구멍이 나 있었어도 아마 이제 평면이었다면 메꿔줬겠죠? 실험으로 얘를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여기만 지우고, 자, 나머지 조인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캡, 여기서 캡콜, 이거 지금 뚫려 있으니까 요거 눌러주면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해드렸던 거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덩어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팔 정도 더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약간 라운드 줄 건데, 이 라운드는, 네, 간단하게 오늘 이거를, 예, 간단하게 라운드는 요 그냥 필렛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 건데, 아까 제가 해보니까 0.3은 되더라고요. 0.4 이상으로 하면 이제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점 3으로 이렇게 해서 엔터 해주면 네, 이렇게 쭉 라운드가 네, 만들어졌죠. 네, 0.3 아니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0.6으로 한번 해볼까요? 6. 요거. 네, 이렇게 커지면 엔터. 되면 좋겠다. 되네요. 아, 되네. 이 안쪽이 안 됐나 보다. 요 안쪽이. 그럼 이제 요거는 부드럽게 요 해놓고 안쪽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요거랑 요거 이것도 되면 좋고요. 엔터. 되네요. 다행이다. 네. 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근데 아까 이거랑 제가 이 모델링이랑은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바지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어깨 라인이 나오는 팔을 만들어 볼 건데, 자, 팔. 여기서 팔을 여기서 시작하고요. 이렇게 시작하고 일단 팔 모양을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가 올릴게요. 요만큼. 네, 양쪽 팔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 이거 에디트 라인 잡고 아 요게 낫겠다. 이걸로 잡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잘안 보이셔서 안 보시죠? 네, 여기서 투명한 거 이렇게 해주고 라인 요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쭉 올려서 요렇게. 그러면 팔이 어깨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좀더 수정 이렇게 더 해주고 손이 조금 더 나오게 하려면 요렇게 해주고 얘도 요렇게 조금 더 이렇게 팔을 꺾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얇은 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보시면 여기 자, 여기서 요 파이프에다가 여기 보면 파이프 라운드 캡스 이거 요게 얘를 클릭하시고 자 어깨 사이즈 한 이만큼 사실 얘가 캐릭터 보니까 요만 되게 얇더라고요 팔이 얇은 게 특징이긴 한데 저는 조금 두껍게 할게요 잘 표현 잘안 되니까 프린트 출력할 때 조금 두껍게 클릭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럴 땐 스냅을 좀 꺼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팔끝, 손끝, 저 여기서 한 이만큼 좀 작게 어깨보다는 좀 작게 예, 조금만 더 크게 깎아. 예, 이렇게 자 하면 자 여기는 이 두께와 이 두께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파이프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캡이 생겨요. 이렇게. 자, 여기서 프레스 엔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엔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팔이. 네. 아, 요거 출력 안 되겠죠? 이런 디테일? 우리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겠는데. 3D 프린터에. 자, 그래서 얘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안쪽으로 살짝 들어 보내고,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이 라인을 다시 수정하죠. 자, 얘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얘를 수정을 해서, 우리 프린터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주는. 그래서 모양이 팔에, 이 팔에 살짝 붙게. 네, 0.4로 하면 되긴 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어깨, 어깨, 어깨 사이즈, 요 정도. 그 다음에 손. 살짝 붙일까? 네,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팔이 완성이 됐죠. 자, 완성이 된건 아니죠. 손을 또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손은 네, 손까지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것 같아서 일단 팔부터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스냅을 다시 켜주시고 평면 작업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팔이 나왔죠. 한번 쉐이더 해보면 이런 형태. 자, 여기는 이제 선들이 좀 모양을 볼때 방해가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잡고 여기 보면 프로퍼티즈에서 비저블을 좀 체크를 꺼주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내릴까요? 이렇게. 아, 이거 출력하기 힘들겠는데요. 사실 이게 맞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출력하는 게. 자, 어쨌거나 일단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체 부분. 하체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체 부분. 얘가 우리가 1mm라는 건 이제 그 같이 예, 수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1mm라는 건 우리가 아니까 자, 얘만 보여준 다음에 얘만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익스플로드를 한번 해주고요. 얘하고 얘를 예, 조인을 해서 붙여줍니다. 그럼 얘만 이렇게 되겠죠? 얘만. 역시 옵셋 서페이스 클릭해 주시고 1mm로 디스턴스가 아까 전에 있던 게 그냥 그대로 돼 있으니까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해주신 다음에 안쪽 거 선택해서 면 지워주고 네, 이럴 거면은 솔리드 하지 말걸. 네. 늘 하고 후회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조인. 그 다음에 캡 해주면 이렇게 씌워지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바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바지가 나왔죠. 근데 이제 바지에 이 부분을 알값을 주면 예, 바지에 이 부분을 알값을 주면 요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안 나서 알값을 주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네, 애매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물론 뭐 그렇다고 줄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주면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이 출력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지 밑 하체 예, 여기서 이제 발이 예, 나오죠. 다리가 나오죠. 요거 조금 더 작아야 될것 같긴 한데 자 한번 줄여볼까요? 그러면 사이즈로 자 스케일 3D가 있고 1D가 있죠. 스케일 1D로 여기서 클릭하셔서 자 수직 방향으로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시고 안쪽으로 살짝 줄여주면 네, 그냥 이렇게 밑이 아래 위로만 줄어들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발이죠. 자, 다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자, 그러면 얘로 다리. 여기서 이렇게. 네, 반대편에 똑같이. 예, 네, 이렇게. 역시 파이프를 그려주시고.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이프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로, 잠시만요. 자, 여기서 사이즈 크게, 그러나 절반을 넘지 않는 사이즈로, 네, 이렇게 크게 해주고, 발목 부분은 작게. 이렇게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잘라요. 이 부분을 자르고 또이 부분을 이 부분은 됐고요. 여기를 잘라요. 자르고 자, 여기서 스플릿 얘로 잘라준다. 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겹쳐졌잖아요. 겹쳐졌는데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센터라인, 이게 겹쳐진 부분이 이 센터라인에서 넘어가면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 양쪽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옮기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그다음에 얘랑 얘, 아, 그렇게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얘랑 얘랑 겹쳐서 겹쳐진 부분. 네. 오브젝트 인터섹트를 한번 해주면 여기 라인이 생길 거예요. 라인 클릭하시고 얘를 클릭하고 얘하고 자, 얘를 다시 선택하시고 스플릿 나누기 요선 엔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뚫리면 자, 얘 스케일로 살짝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클릭하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면을 만들 건데, 자, 그면 만드는 명령이 일단 로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프트로 얘하고 잘 나오면 이대로 쓰는 거고 잘안 되면 지난번에 했던 투레일 작업을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엔터. 자, 왠지 느낌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엔터. 자, 그럼 얘랑 이렇게 이었죠? 이었는데, 여기서, 잠시만요. 아, 얘를 이면 안 되지. 잠시만요. 자, 요거 클릭하고, 얘하고, 요 폴리셉 엣지하고 클릭. 그 다음에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좀 잠깐 헷갈렸는데 그러면. 요거를 투레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자, 요거 클릭해서
얘 커브 잡고 자 스냅 요걸 끄고 네 요셉 페이스 쿼드 요거 잡고 예 요거 그러면 여기 라인이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얘 커브 잡고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얘 커브 잡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하고 얘하고 얘랑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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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또 클릭 얘하고 요거 여기 클릭 또 요거 클릭해서 여기다가 클릭 자, 여기도 여기 클릭,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라인이 생겼죠? 예, 지난번에 그 저희 그 레고 어깨 만들었던 그때처럼 그리고요, 여기서 투레일 체인 엣지 요걸 체크해 주시고 체인 엣지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 네, 요걸 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세컨드 레일 얘죠 얘 요거 또 엔터 그 다음에 셀렉 그 크로스 섹션 커브 얘하고 얘하고 순서대로 하셔야 되죠 또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얘까지 하고 엔터 하시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클로즈 해주셔야 여기까지 나오죠. 예. 그리고 A와 B 지금 A랑 B라는 건 여기죠. 예. 요 면이랑 얘 면이랑 포지션 탄젠시 또는 커베이처 해주시면 면이 되게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얘가 요 면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얘랑 이제 조인까지 해주시면 조인 해주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옆에 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또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작업이 반복되기도 하고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 네, 여기서 미드 포인트 찍고 반절해서 트림 주시고 이 부분을 잘라버려요 이렇게 네 자르고 그 다음에 미러 여기서 여기로 네 이렇게 하면 반대편에 똑같은 이렇게 다리가 생겼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인해 주시면 예, 쉽게 반대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지금 얘는 이제 이미지에서 보시면 밑에가 이제 평판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잘라버릴 거예요. 잘라버릴 건데 뭐 방법은 요거보다는 그냥 분리는 하죠. 분리는 전 자주 쓰니까. 맥스에서 예전에는 불린이 정말 안 돼서 제가 불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라이너는 불린이 너무 잘 돼서 뭐든지 불린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빼기 얘를 클릭해주시면 이만큼이 예, 날라가겠죠? 자, 깨끗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됐고 이 부분에 라운드 값까지 챙겨서 여기,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예, 다리 모양 됐고요. 자, 발, 발, 그 신발 이제 신발을 간단하게 만들 건데 신발은 예, 여기서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구로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스케일로 살짝 늘려 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컵으로 자 여기서 또 트림 잘라주기 그다음에 얘는 캡 씌워주시고요 씌워주고 자, 발을 자, 또 하나 자, 여기 이제 발 이쪽 부분을 자, 이렇게 해놓고 얘 찍고 스플릿 찍고 얘 찍어서 하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나눠지는 상태에서 스케일 1D로 요거 클릭하셔서 요렇게 줄이면 신발 모양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조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이제 발 모양이 조금 이제 유사해지겠죠. 자,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발모양 잡기가 좀 어렵네요. 위치 잡기가.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은 역시 미러. 이렇게. 네, 잡아주시면 네, 발모양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또 역시 유니온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됐고, 자, 손보다 여기 요 띠를 좀 만들어 보죠. 띠 만드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또 반복이긴 한데, 자, 이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라인 하나 긋고요. 복사, Alt 눌러서 복사죠? 이렇게 복사하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잡고 스플릿 얘로 엔터 해주면 얘가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되는 걸 옵셋 1mm 0.7로 하죠. 7로 하고 엔터 하면 요렇게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됐나요? 요건가? 모양이? 좀 더. 조금 더 밑에 쪽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저거를. 자, 그러면.
살짝.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자 스플릿으로 센터 라인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라인을 그어 놓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클릭하고 엔터를 이렇게 해주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얘 클릭하고 스플릿 엔터 해주시면 아하 옵셋을 안 했네요. 옵셋 하고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그다음에 얘 클릭하시고 스플릿 얘하고 얘를 엔터 해주시면 요렇게 되겠죠? D가 이렇게 되고 옵셋 해주시고 0.7 0.7 그다음에 역시 얘 선택해주시고 익스플로드 해주시고 안쪽에 있는 걸 지워야 되니까 안쪽에 들어가서 요거 선택해주시고 지우고 지우고 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다 웰드를 조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조인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원래대로 다 보여주면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띠가 요렇게 돼 보이겠죠. 예 이렇게 해줬고 아, 좀더 두꺼웠으면 좋았을걸. 네,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필렛으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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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잘 체크를 하셔서 아, 이거 필렛은 안될것 같아요. 얘 때문에 필렛은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필렛은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요렇게 이렇게 해봤고 입을 만들어야죠. 이제 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컵으로 이렇게 낫겠네요. 얘하고 얘를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얘 클릭하시고, 커브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면, 어떻게 됐죠? 자, 얘 커브 지금 하고, 이 명령어, 프로젝트 커브라는 명령어인데, 커브 클릭하시고, 예, 모델링 클릭하고, 얘 누르고, 커브 클릭하시면, 이제 요거, 요렇게, 프로젝트, 얘가 싹 입혀지는 듯하게,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라인을 그려주죠. 뭐 저거 꼭저 명령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면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이면하고 이면하고 교차점 찾으시는 거랑 뭐 명령이 같은 명령어죠. 자 어쨌거나 만들어졌고 네 뒤에 있는 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 입이 너무 큰가요? 입이 좀큰것 같긴 하네요. 다시 예 네, 요거에서 좀 줄여요. 좀 익살스러워야 되는데 좀 그런 거는 네, 표현이 좀잘안 됐네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교차점 찾는 거 네, 프로젝션이랑 뭐 비슷하죠. 해주시고 라인 지워주고 자 여기서 입으로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까 우리 했던 거 파이프 캡 클릭하시고 자0.2 엔터 엔터 아 0.2는 출력도 안 되겠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지우고 커브 클릭 0.4 더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에서 마이너스 if 5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 쏙 빠지겠죠. 자, 그러면 거의 끝나가네요. 자, 여기 이제 손 모양만 좀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데, 아이고, 손 모양 어떻게 됐지? 네, 손가락 3개네요. 손가락 3개고, 장갑까지 끼고 있고, 그래서 좀 여기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손은 9로 좀 할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손 모양은 뭐 미리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요렇게. 구 모양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좀 손가락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어쩔 수뭐 이렇게 와 오게 티네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들면 그죠? 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근데 좀 비슷하기도 하다. 잠깐만요. 조금 뚱뚱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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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밑에 너무 많이 늙으면 안될것 같고. 출력하면 안. 네, 이렇게. 네, 얼추 손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합쳐주시고, 절반을 넘어서면 미러가 하면 안 되니까 좀 안쪽으로 다시 미러 이렇게. 손이 진짜 에러다. 제 다음에는 손좀더 손봐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USB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USB 사이즈에 맞게서 홈을 파주면 되겠죠. 네, 홈을 파주면 되니까 자, 홈을 파도록 해보겠습니다. 홈을 파도록.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요 USB 사이즈에 맞춰서 마지막 불린이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커브, 익스트루드. 자, 일단 쭉 길게 해주시고, 네, 얘를, 네, 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만큼에서 얘에서 빼기 얘를 빼주면 네, 얘가 아마 이제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다 함께 불린 유니온 해주시면 네, 한 덩어리가 네, 지금 한 덩어리가 됐죠. 한 덩어리가 이렇게. 그럼 요거 출력하시고 USB 꽂으시면 USB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들어갈 만한 요그 사이즈로 여기도 뚫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또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네, 그다음에 해서 얘로 쏙 여기까지 깊숙이 해서 예, 충분히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빼기, 예,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 넣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요거를 출력하실 때는 당연히 얘를 요렇게 뒤집어서 출력하고, 얘는 제가 보기에는 요대로 해서 출력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모델링상에서 지금 여기 파일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금 모델링을 더 이제 세심하게 했다면, 원래는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공간이 살짝 떠서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서포터를 여기를 만들겠죠. 그래서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이제 모델링을 이 부분이, 이 팔이 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네, 어떻게 이렇게 됐다면, 네, 됐다면, 팔을 그냥 잘라서 좀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면 자체를 살짝만, 네, 출력하실 때, 요 면, 있죠? 요 면을, 페이스, 요거하고, 예, 네, 요거하고, 다시 한번, 페이스 얘하고, 요 면이죠? 요 면하고, 요 면을, 익스트루드 해서 살짝 밑으로만, 한 뭐, 0.5 정도 내려주시면, 오, 설마 멈추는 건 아니겠죠? 아, 잘못했네요. 다시 베이스 얘하고 얘. 자, 마이너스 0.5 튀어나오도록.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두께를 주시고 출력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만 살짝 서포터가 생기거나, 예, 하니까요. 물론 이제 전체 이제 길이는 살짝 두꺼워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크게 뭐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 예, USB, 예, 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네, 요걸 이제 불 요걸 합쳐 주셔야겠죠. 불로 합쳐 주셔야겠죠. 자,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불린 페일이 나왔네요. 이렇게 페일이 나오면 얘랑 얘랑을 익스플로드를 하셔서, 자, 불린 페일, 네,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네, 어쨌든 불린 페일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익스플로드 하셔서 이 면을 지워주시고, 이 면을 지워주시고, 이 면을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얘는 윗면 지워주고요. 요 윗면 지워주고, 안쪽에 얘도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예, 네, 요, 지금 보니까 여기 면이 두 개가 있어서 불린 페일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 조인 해주시고, 무브로 이 부분 클릭, 자, 위에 가서 정확히 붙여주고, 다시 조인. 네, 조인 됐다면, 네, 되는 거예요. 조인. 네, 다 됐습니다. 이러면, 네, 노 네이키드 엣지, 네, 터진 면이 없다는 건 솔리드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네, 다 주무시나 봐요. 조용한데요? 오늘 조촐히 모여서, 네, 조용히 해봤는데 주무시는 거죠? 지금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좀더 재밌는 방송을 하면 좋을 텐데. 네, 오늘은 좀 빨리 했어요, 제가. 예, 조금 한뭐
이게 뭐야, 모델링이 아무래도 디테일하다 보니 디테일하면 이제 계속 시간이 갈것 같아서 좀 빨리 하긴 했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예, 이 모델링이라는 게 어쨌든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뭐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양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렸던 것 중에 사실은 큰 명령어는 없었고, 요거 했던 거는, 예, 이거 했던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만들었던 거, 예, 저 만들었던 거는 간단하게 한번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사례로 한번 해보면, 저도 뭐 라이노를 엄청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그냥 같이 저도 공부해 가려고 한 거라서,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면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고 익스플로드 하고, 자, 얘를 지우죠. 얘를 지우고 제가 얘를 조금만 방향을 살짝 틀어 놓을게요. 예, 요래야지 살짝 예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의 발과 모양이 좀 비슷하려면 요렇게. 자, 여기서 이 면하고 이 면을 자연스럽게 있는 어떤 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요렇게. 그럼 이제 얘가 요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겠다. 이렇게 좀 보여야죠, 뭔가. 자, 그 방법이 여기 보시면 명령어 중에, 제가 요 명령어 카피를 한번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얘가 뭐냐면, 네, 블렌드 퍼펜디큘러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 면하고 이 면, 이 라, 면하고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명령을 클릭하시고, First Select Curve to Blend Perpendicular from, 네, 얘에서 여기 얘에서 갔다가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럼 최단 거리를 해줘요.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커브는 여기서 클릭하시고, 다시 여기를 갖다 이어주면, 네, 이렇게 이어줘요. 네, 그리고 또 얘도 또한번 명령을 해서 여기 클릭해서 여기 커브, 여기 클릭해서 여기 커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해보시면 좀 요령이 생기는 게, 여기 클릭하고 이쪽에다가 갖다 대고, 여기 클릭하고 이쪽에다가 갖다가 되면 최단 거리를 이어줘서 좀더 자연스러워져요. 네, 좀더 자연스럽고. 클릭, 또 얘. 클릭, 클릭, 또 여기다가 클릭. 또 클릭하고 해주고, 얘 클릭하고. 먼저 점을 잡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커브, 사실 이게 더 많아야지 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네, 이렇게 자연스러워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여기 있는 라인, 그니까 그 투레일, 이 투레일 같은 경우, 투레일, 그 스윕 투레일은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먼저 그 셀렉트 퍼스트 레일, 그니까 레일, 요 하나의 레일, 돌아가는 레일, 이뭐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길게 하나로 연결된 선. 근데 간혹 퍼스트 이제 레일을 딱 클릭했는데 라인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연결됐으면 그냥 두 번째 레일 또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라인이 끊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보면 체인 레일이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커브, 이제 섹션 커브는 이걸 섹션 커브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얘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차례로, 네,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선택 안 하시면 면이 꼬일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다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클로즈드 스윕, 얘를 해줘야 선을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만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길 안 이었으니까 요걸 체크해주시고,
프리뷰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탄젠시하고 커베이처는 이 곡선 연결하는 어떤 그 느낌의 룰을 말하는 건데, 얘는 이제 살짝 요걸 체크했을 때랑 요걸 체크했을 때랑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커브나 이런 곡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OK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면, 면이 이렇게 붙어 올라가는 거죠. 제품이나 이런 거할때 많이 쓰는 건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조인 해주면, 연결된 컵으로 네,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됐나요? 뭔가 됐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마 요거 정도가 사실 좀 어려우셨을 거고, 나머지는 옵셋, 그 서페이스 옵셋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더 혹시 뭐 어려우신 게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주세요. 서페이스 옵셋은 이렇게 면을 요 화살표 방향으로. 만약 화살표 방향이 요게 방향이 아니다, 요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플립 올, 이렇게 플립 올로 하면은 뒤집어 주는 거죠. 이 방향으로 커져요. 솔리드에 있는 커브를 선택하려면 폭파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솔리드에 있는 커브라는 거는 아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커브를 선택할 때 폭파를 해줘야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선을 선택하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커브 선택하려고 폭발을 하는데, 사실 이 버튼인가가 이 페이스 디플리케이트 보더예요. 이게 지금 이 라인은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커브 이게 이 그러니까 이거 자꾸 눌리네. 이거 이번엔 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배는 아니고 이게 돌아가면서 지가 둥글둥글 굴러가면서 여기 눌려요. 여기 위에다가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배로 안 가게. 자, 여기서 이 커브 있죠? 이 커브를 선택할 때는 여기 페이스 Duplicate Face 보더라고. 이게 어딨냐면 요거 눌러 보시면 있어요. 프로젝트 보면 요거. 근데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폭파시키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라인 선택할 때 폭파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있어서 선택해서 폭파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Duplicate 보더를 클릭해서 요 라인을 만들어내는 좀 습관이 있어요. 예전에 잘 모를 때. 지금도 뭐 라인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를 때할 때는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보니까 요거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보더라고. 얘 클릭한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주면 네, 여기 라인이 생성되고 이래서 요 면을 뽑아서 쓰거나 네, 뭐 만들 수가 있죠. 네, 설명이 됐나요? 아, 이거 다 불린해서 합쳐버려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 복사할 걸. 복사한다는 걸 깜빡했네.
손 수정하려면 컨트롤 Z로 돌아가도 될까요? 네, 아무튼 오늘 네, 이렇게까지 설명 뭐좀 했고요.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안에 큰 무리 없이 만들어져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출력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뭐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또 방송 되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프로그램도 관심 있으세요? 뭐 스케치업이라던가 아니면 좀 ZBrush 이런 거 이렇게 네, 모델링하는 이런 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이런 거 모델링하고 만드는 123D CAD요. 123D CAD. 네, 123D CAD도 한번 해보죠, 뭐. ZBrush. 아무튼 뭐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래요. 학교에서 수업하던 것만 생각해서 오늘 네, 실시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